7,000원짜리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. 오늘도 맛있네.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어디 갈지 모르고 락커 썸 싸 다 잠궈야 돼. 여기는 열몇 명이 있으는 데인데 어쨌든 네 명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이 침대에서 나름 잘 지내고 있어. 어제는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 가서 잤어. 나는 여기 한 명 있고 둘 하나 그리고 개판 그리고 여기는 양치랑 간단하게 세면할 수 있게 되는데 얘네는 물을 먹더라고. 양치 끝나고 그냥 물 이렇게 마시면 돼. 마시면 돼. 곧 있으면 이제 살사한다 이게. 가자. 아 마스크 필수.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어우씨 신발 이렇게 하고 나와버렸네. 한국에서 축구하러 갈 때 생각난다. 다시 신발 신고 가자. 아약스가 홈팀인 암스테르담에서 레알 마드리드 처지 입고 돌아다니기. 이렇게 내려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이렇게 내려왔잖아.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면 수비 밖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돼. 그러니까 얘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지? 입구를 하나만 그냥 일어나 시킨 것 같은데. 다 챙겼지? 핸드폰, 지갑, 여권. 오늘도 더워 보인다. 오늘 원래 비 온다 그랬는데 그지? 오늘도 아니 어제 키키랑 얘기했을 때도 지도 이거 안 민다고.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? 우측으로. 오늘 뭐 어디 뭐 좀 합 힙한 샵들이 가는 샵들이 있다고? 샵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. 이게 일반적인 여행 영상입니다. 어그로 끌고 여자 만나고 이런 거 필요 없어. 비현실적이잖아. 그렇지. 우리는 진짜 그냥 여행. 우리 밑에 있듯이 그냥 여행. 가서 뭐 사기를 하루에 세 번씩 당하고 특별할 것도 그렇지. 뭐 사기 안 당하면 그날이 안 가지. 그래. 또 그런 영상들은 갑자기 지나가던 여자 말고 같이 놀자 그러고. 그래 말이 돼. 일반적인 영상, 여행 영상을 걸어서 1.9km. 그래. 어제 우리 20km 걸었대. 아니 어쩐지 잠이 바로 오더라. 미친놈들이. 일단 뭐 하나 마시자. 근데 진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근데 특히 남자들 네덜란드 올 때 진짜 마음 먹고 와야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돼. 안 그러면 이 자괴감이 그냥 증발될 것 같은데. 너무 잘생겼다 사람들. 일단 크잖아. 그리고 잘생긴 건 그냥 뭐 기본 옵션이고 일단 크고 다 잘생겼다. 특히 남자들이 미쳤다 진짜. 지금은 저 할아버지가 없지. 전 세계 평균 키 1등 183. 나보다 10cm 크다. 뭐 어차피 여기서 살 건 아니지만 근데 여행하는 내내는 죽으러들 수 있다. 그렇지만 항상 말했듯이 중요한 거는 자신감. 항상 어깨 딱 펴고 고개 들고 그래야 인종차별을 당할 것도 안 당한다고. 아 진짜 이건 내가 외국에 많이 나가본 사람으로서 팁. 그래서 운동이 제일 중요해. 다들 운동 많이 해서 허리 펴고 어깨 벌어지게 하고. 어깨가 사실 운동한다고 어깨 벌어지는 건 사실 잘못된 정보고 조금 더 빵빵해질 수는 있지만 어깨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사실 타고 나야 된다. 기본적인 프레임은 타고 나야 돼. 절대 뭐 운동해서 어깨가 넓어진다 이거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등 운동을 하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어. 등 운동을 하면 이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한 20년은 해야지. 세질 10년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되고. 사실 모든 건 유전자 진. 얘네 봐라 운동 하나 나왔는데 모든 건 진 제네릭. 얘네 무슨 맨날 자전거밖에 안 타는데. 아 그리고 얘네 자전거 여기 자전거 렌탈하는 게 암스테르담에 많더라고. 가면 어린애 거나 어린애 거 아마 빌려야 될 것 같아. 우리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여기 뭐 다리가 길어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타는 거 타지도 못할 것 같아.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전거네. 다 자전거야. 맞구나. 야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건 줄 알아. 이게 오래전부터 오는 거. 호텔이 멋있네. 애기 3명 인라인으로 딱 보내고 아빠 뒤에서 보드 타고 가네. 와 얘 생각보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되게 많네. 거기 그렇게 돼 있었어. 자전거 빌리는데 브레이크 그러니까 핸들 브레이크 있는 거 얼마. 아 없는 거 얼마? 없는 거 얼마. 뭐가 더 비싼데? 일렉트로닉 얼마. 아무래도 있는 게 더 비싸겠지 그래도. 당연히 있는 게 더 비싸. 아 이것도 없잖아. 이것도 없고. 암스테르담은 느꼈다. 센터 쪽보다 외곽 지역으로 동쪽 어제 갔던데 좋았지. 여기도
뭐 그렇게 멀지 않은 외곽 지역이라서 오히려 여기가 훨씬 낫네. 깔끔하고 동네도 있을 거 다 있고 깔끔하지 않나? 있을 건 다 있지. 일단은 뭐 쉬는 날 별 거 있나? 스타벅스지 또. 야외 자리가 야외 자리가 없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여기 많이 쉬어놔야 된다. GVB가 암스테르담 시내 다 되는 거. 암스테르담 시내 지하철 버스 다 되는 건데 산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아니라 처음 태깅한 시점부터. 아 오케이. 그리고 타고 내릴 때 꼭 찍어야 된다. 아 오케이. 나머지는 손가락 세 번만 달고. 야, 여기 도심 한복판인데 그냥 휴양지 같다. 이 아파트 생긴 거는 느낌. 야, 좀 주상복합이라고 나름. 밑에 다 있네 가게들. 분수까지. 그리고 자전거는 뒤지게 많은. 그리고 빈티지 샵들이 있네. 그래서 그 힙한 그거 같은가 봐. 근데 빈티지가 진짜 그런 빈티지가 아니라 옷들 그대로. 좀 비싸겠다. 구경이나 해보지. 그리고 결혼식 하나? 걷는 것 같은데? 터키 애들인가 알까? 그렇지. 그냥 춤추는가? 앉진 안 해 확실히 사람들. 뭐 있을까? 길 끝났나? 그러게. 차 막히고 난리네. 궁금한 공연은 아닌데 가보자 그냥. 저거 터키 국기 같은데. 진짜 터키 애들이었나? 이런 조그만한 빈티지 샵들이 많네. 보통 카드를 샀는데 완전 이건 그냥 종이야. 종이 8유로에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거. 비싸. 찍고 들어와서 누르드 방향으로 3개 가면은 스트레나 센트랄 센터로 갔어. 가서 저거 끊어야 돼. 스프린터 가서 기차표 끊어야 돼. 지하철은 생각보다 깔끔하네. 노선도 되게 간단하고. 아 지하철 타고 오니까 졸라 편하네. 돈이 좋아. 2km 안 걸었다. 반밤 누군가 JA 그냥 바로 빠져나간다. 있어. 영수증 현진공 영수증. 야 영수증이 카드보다 더 빠바다인 것 같아. 시간이 근데 시간 나왔는데 맞나? 가는 게 있는데 저기 맨 밑에 위에 보면 잔세스 찬스 잔제스 젠 잔세스 찬스 5A로 가면 된다. 그거네. 24시간 약국 자판기네. 약국 자판기네. 뭐 아까 보니까 콘돔도 팔고 다 파네. 우리가 볼까요? 우리가 5A였으니까 저 끝으로 가요. 자, 보고 찾아오면 됩니다. 저 안에 여기 안에도 스타벅스가 있네. 몰랐네. 과자 개맛있네. 이거 인앤아웃 감자튀김이랑 비슷하다. 0.99유로 인앤아웃 그 감자를 과자로 만들면 딱 이 맛이겠네. 차 들어온다. 2등석 앞에 한 칸만 빼고 다 2등석이네.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돼. 되게 돼 있는데. 이 앞에 보면은 언제 어디 도착하는지 다 나와 있네. 잘 돼 있네 되게.
자그마한 마을이네.